매번 여름 나라를 찾았던 우리에게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각 장소에 맞게 디스커버리 패딩을 코디하고 여행을 즐기는 프로젝트였다. 목적지는 끝없는 설원과 겨울의 신비가 가득한 곳. 탁신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업시간 전에 와가지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빨리 촬영해봐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행의 시작은 베니아 구스다운 미드 패딩으로 코디했어요.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기장으로 보온성도 좋고 가볍고 실루엣이 예쁜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때 보라야? 너무 예뻐. 추운데 안 추워요. 추운데 안 추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손만 시렵고. 아, 나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쵸. 뭔가 이 포근하게 따뜻하면서 추운 느낌? 디스커버리 패딩 때문인가? 무엇보다 허리 스트링으로 세련된 아웃핏을 유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자, 이제 저희는 닝구르 테라스라는 곳에 왔어요. 워낙 유명한 스팟이고, 닝은 작은, 구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요정들, 실제 그 소설에 나오는 요정들이 있는데 그 요정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예, 한국인의 흔적. 뭐야? 짠. 뭐야? 눈오리 이거 한국 사람들이 이거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설마 여기까지 가져와서 이걸 만들었다? 그런 거 같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따가 밤에 불도 들어오잖아. 맞아. 여기 눈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 앞에 다른 외국 분이 여기서 사진 찍어가지고 저도 찍으려고 엄청 오래 기다렸는데 지금 저쪽에서 혼나고 계세요. 나는 안 혼나게 그럼 한번 찍어볼까? 와. 잘 보여주란 말이야. 알았어. 완전 하얀데 저희밖에 없어요. 고갱키 데스까. 자, 이제 보라, 우리 여기서 같이 스노우모빌을 탈 거거든? 오빠 뒤에? 아니, 너가 운전해야 돼. 나 못해. 재밌다. 둘째 날에는 디스커버리 시그니처 숏패딩, 반슬리 덕다운 패딩을 입었는데요. 캐주얼하면서도 가볍기 때문에 겨울 액티비티와 정말 잘 맞았어요. 그리고 요즘 핫한 디스커버리 패딩 부츠. 실루엣 너무 귀엽지 않나요?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서 눈길에서도 안심하고 신을 수 있고 오래 걸어도 발이 정말 편했어요. 방한 효과가 좋아서 겨울 나라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드립니다. 홋카이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대설산을 갈 거예요. 다이세츠산이라고 바로 저 뒤에 보이는 로프웨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갈 겁니다. 저희 진짜 오랜만에 로프웨이 타서 너무 설렙니다. 나무들이 다 쳐져 있고 완전 그냥 정말 백색의 나라입니다. 가보자! 우리 20분 로프웨이 타서 이제 타러 가야 돼요. 이제 아니다. 헉, 5분 남았어. 빨리 가자. 가자!
보여? 했던 거? 아니 오빠 저거 봐봐. 이날은 정말 춥고 눈이 많이 왔는데요. 고어텍스 소재의 롱패딩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겨울바람을 잘 막아줬어요. 탈부착이 가능한 라쿤퍼와 눈이 많이 내려도 젖지 않는 생활방수 기능 때문에 겨울철 액티비티나 아웃도어 활동 시에 정말 추천드리는 패딩입니다. 보는 즐거움하고 또 이 눈 이렇게 밟는 게 너무 좋았어. 춥지 않았어? 아, 춥지 않았지. 나 얼마나 따뜻하면 이걸 이렇게 열고. 자, 이제 따뜻한 것 좀 마시러. 따뜻한 거 먹고 또 다음 일정으로 가볼까요? Let's go. 마지막 날은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실내 자쿠지를 시작으로 멋진 뷰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전망대를 구경했어요. 이번 여행에서 제가 첫 번째로 챙긴 아이템은 사실 이 경량 패딩이에요. 간절기에는 아우터로, 한겨울에는 이너로 다양하게 스타일링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가벼워서 정말 추천드리는 여행 필수템입니다. 아이스라면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빌리지에서는 이 경량 패딩만 입고 다닐 정도로 보온성이 좋았어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하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이번 여행을 마무리했어요. 디스커버리와 함께한 따뜻했던 홋카이도 여행. 우리의 다음 여행지는 어디일까요?